독특하게 한 게 있어서 아유 막 힘들더라고요. 이제 뭐 장기 장모님한테 전화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와이프한테 하고 막 뭐 이런 거죠. 여보세요. 어. 아, 갑자기 나가고. 예. 밥 먹으러 데려오게. 아, 예, 장모님. 예, 감사합니다. 진짜 뭐. 아니, 장모님도 어색해 보여. 뭐야. 밥 한번 먹고. 저희 엄마도 말씀하실 때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직도. 그러니까, 내려오게. 네, 약간 네. 좀. 어, 바로 내려오게. 내려오게. 그러니까. 내려오게. 어. 좀 목소리가. 오, 맛있겠다. 야, 저 풍선이다. 야, 사이 온다고 또 고기 또, 야. 아, 근데 오늘 혼자 온 건 처음이잖아. 그, 어? 네. 위에서 부월해서 한참 있던데. 아, 뭐, TV 보다가요? 네. 아버님도 굉장히 남자다우실 것 같아요. 군인 출신이셔서. 네. 술 한잔 할게? 네? 술? 예, 뭐. 어? 뭐 정의로 뭐 간단하게 하시고 싶으시면 예, 드십시오. 갖고 올까요? 그래 한 잔만. 아 예예. 예. 얼른 먹어. 예, 일단 오세요. 예. 야 심하게 더듬으신다. 근데 자기 정모님 앞에 계시니까. 아, 잔도 따 못 따가지고. 받으시죠. 장모님, 일로 오십시오. 자, 예. 자, 아. 고마워요. 무릎 완전 꿇었어 지금. 아, 무릎 완전 꿇어가지고. 분위기 진짜 좋네요. 그 자네 뭘 좋아해? 예? 뭘 좋아해? 그렇게 오래 있어도 자네 뭐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 어? 어. 매운 음식 좀 좋아하죠 제가. 매운 거. 예. 어, 매운 거 좋아한 건 내가 텔레비전 봐서 예. 그거는 하나 알아. 텔레비전 TV 통해서 하시는구나 진짜. TV 통해서. 매운 거 좋아한 건 내가 텔레비전 봐서 그거는 하나 알아. 그렇죠. 둘이 앉아 밥을 먹으니까 얘기할 시간이 나네. 말하는 걸 처음 들어본 거예요. 일절 그런 대화가 없었어요. 그냥 왔나 뭐 잘 있었나 그저 갈증이 잘 가게 이거 말고는 그냥 대화가 없은 거예요. 많이 듭쇼.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듭쇼. 끝이야 대화. 야, 대화가 어떻게 저렇게 안 오가지? 우리가 보는 사람도 어색하다. 이걸 어떡한 거야? 밥을 많이 먹어? 밥? 예, 예. 누룽지 먹었나? 누룽지, 예, 맞습니다. 엄청 많이 먹겠어. 그죠? 맛있게는 먹었습니다만, 체했죠. 1박 2일을 이렇게 지내야 된다는 어떤 그 압박감 때문에 죽였더라고요. 더 체했어. 아, 진짜 이해 가요. 체할 수 있어요. 완전 어려우니까. 아, 저거는 너무 웃는다. 이거 저거는 거 아니에요? 저는 혹시 100원짜리 없으니까 좀 100원짜리 없으니까 좀. 작아 보인다. 선글라스 끼고. 침 열까? 분명히 끼니까. 와. 그래서 밑에 내려앉았어요. 아까도 저 위에서. 저 선글라스. 눈도 안 보여. 아. 신방 찍지. 뭐라 그래도 잘 못하네요. 그러니까. 어, 고백. 나 좀 봐. 예. 그거 가지고 와. 예. 너무 긴장을 해서 지금. 저기 저 통영 있잖아. 예. 그 저 딸내미가 폐렴이래. 오. 아 그래서 거기 집사람하고 잠깐 좀 갔다 와야 되는데 자네 쭉 가게 조금만 막 일로 왔는데 가르쳐 줄게. 가기를 본 적이 있으세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여기 있는 것도 별로 안 좋아요. 사람들이 많이 온. 그렇지, 사람들 많이 오니까. 정신 불편해서. 근데 누가 물건을 가져오잖아. 가져오면은 딱 된다. 그럼 여기 숫자가 나와.